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바늘바위섬에 와 있고요. 지난번에 여기서 트라이포스 조각을 얻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. 황금색 대포를 가진 배를 격파하긴 했는데 보물상자에서 트라이포스 지도가 안 나왔거든요. 그래서 다시 배를 격파하러 갈까 해요. 어디 있는 거지? 그러자나 문제는 배가 안 보인다는 거죠. 저기는 철의 섬 밑에 위에는 다른 섬인데 설마 격파했다고 주진 않았을 거거든요. 둘, 셋, 넷, 네 개입니다. 지금 굉장한 지도를 보면 총 8개예요. 지도를 얻어도 표시가 안 달라지네요. 그러나 이렇게 갈매기들이 많이 보이지. 효의 열매인가? 요건 한번 써볼까요? 쓰지도 못하는데 왜 모여있던 거지? 아니면 배를 격파했는데 계속 같은 위치에 있어서 배가 다시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아래 지역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핑클한테 가서 해독 좀 하고 다시 오면은 나타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난 이쯤에서 원래 어슬렁거렸었는데 내 세대가 써도 그때 보물상자 4개쯤 인양을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. 여기는 정보가 없는 섬인데 뭔가 가본 것 같죠? 물고기 점프가 이쪽 섬도 올라가려면 뭐 혹샷을 써야 되는 느낌입니다. 아이고. 마름보 섬에 도착했고요. 해적선에 대한 얘기였나요? 이번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튼을 눌러갖고 제대로 못 봤어요. 어차피 녹화한 거 되돌려보면 되긴 하는데
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라. 일단 정박을 할 데가 없으니까 혹샷으로 올라왔고요. 이건 뭐 여기서 말하는 건가? 맞네요. 저 위에 위치에서 쏘라는 거였네요. 이번에는 요 앞에 나무 거기 뒤쪽에 구멍이 있습니다. 또 전투인가요? 오, 뭔가 전에 왔던 불 쏘는 거랑 비슷한데 항아리 이동 게임인가 봅니다. 어느 항아리로? 그러자나 제가 이거 항아리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거든요. 이렇게 톡치면은 안 열리잖아요. 불화살로도 안 됐었는데. 뚜껑이 어떻게 열리는 거죠? 아, 일단 고민은 해봐도 저 항아리 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가야 되겠어요. 원래 뚜껑이 들어가면은 열면서 나왔던 것 같은데. 그래도 뭐 열린 뚜껑이 있어야 할 텐데. 이건가? 저번에도 해봤던 것 같긴 한데. 미동도 안 하죠. 여기 건너편에 열려있는 항아리가 있긴 있거든요. 여기 왼쪽이래. 오른쪽이 들어온 곳이고. 혹샷으로 넘어갈 만한 데도 없고. 아, 폭탄이구나. 이런 간단한 거를. 근데 폭탄으로 깨지는 거였으면은 불화
돌아살로 또 탔어야 되거든요. 일단 이쪽은 방금 전에 해봤는데 아니었고 너무 멀리 던졌네요. 다음 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. 가서 하나 둘 셋 다섯. 일단 오른쪽부터 해보죠. 이렇게 깨면 폭탄이 나오려나? 어, 나왔네. 입구로 돌아가면, 다음 구역이 나왔습니다. 여기는 어디지? 아, 일단은 이번에는 왼쪽. 보겠습니다. 입구로 가나요? 어? 다음 구역에는 보물 상자가 보입니다. 성공한 것 같아요. 요령 선진도. 굉장한 지도를 보면은 저 유령선이 있긴 있거든요. 유령선을 뭐야 이거? 아, 저 달 모양에 따라 섬 등장하는 섬이 좀 다른가 보네요. 아무튼. 여기로 떨어지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운이 좋네요. 자, 붉은 사자왕이 어딨지? 여기로 떨어지면은 저기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번엔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볼게요. 나잖아. 천 높이까지 소지할 수 있는데. 62 루피. 아니지. 맞네. 62 루피 정도만 더 얻으면 지갑이 꽉 찰 것 같아요. 저기 빛나는 곳이 있긴 한데 설마
저기 배 나온 건가요? 뭔가 점이 보이는데. 그냥 섬인가 보네요. 보이고 있습니다. 팅크의 섬으로 갈게요. 2개 정도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트라이포스 지도도 한 번에 회복하고 싶은데 지갑이 여의치 않네요. 거의 800루피를 링크 깨기겠습니다. 링크 아저씨 몸이 엄청 유연하시. 네, 부러워라. 돈 없으면 정색을 안 해요. 무서워라. 자, 그러면은 붉은 사자왕을 얘기나 한번 해볼까요?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네요. 일단 마름모섬은 아니지, 바늘바위섬. 여기 가도 또 안 나올 것 같거든요. 지금 큰파이 얼굴 섬 위쪽에 트라이포스가 있는 것 같고, 얘는 여기 어디지? 물고기 섬인 것 같고요. 7번은 아직 안 간 곳인 것 같아요. 약간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. 여기도 아니고. 8번은 해독이 안 됐고요.
성장한지도 오른쪽 위에 거 찾았고, 그 다음에 저기 제일 아래 거랑 저기 포탄 있는 거 하나, 그 다음에 제일 아래 거 하나, 그 다음에 해적선 하나. 하나는 어디지? 포도 섬인가? 거기도 하나 있나 본데요. 시작을 했던 여기 프롤로 섬. 거기도 큰 바위 얼굴이 하나 있죠. 프롤로섬에 왔고요. 지금 어디를 찾고 어디를 안 찾은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. 조각을 안 인양을 안 해서 그런가 지도에서 지워지질 않고 있어요. 대충 이쯤. 아, 못 올라가는구나. 큰바위 섬은 큰바위 섬이래. 저쪽 숲 오른쪽에 있습니다. 마력 빵빵해야 되고요. 바람도 있다가 동쪽으로 바꿔줄 거예요. 지금 남쪽이라서 날아가기 힘들더라고요. 소리만 들어도 마음에 안 드는. 전에 마수도에서 하도 달라붙어가지고 싫어하고 있습니다. 마력 빵빵하니까 바로 데크 입수고요. 넘어가겠습니다. 마력이 거의 다 사라졌네요. 뭔가 특별해 보이는 건 없는데 요정을 주는 걸 보면 불안한데요. 요 숲의 반딧불도 그냥 놔주고 요정을 잡겠습니다. 일단 전투 세팅으로 좀 바꾸고 황금 조각이 잠들다.
하나씩 내려가네요. 불안한데. 벌써 두 대나 맞았네요. 조금씩 세지는 것 같아요. 전리품을 좀 뺏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. 여기는 추천해. 춤추면은 뺏을만한데. 그 추추한테 맞았네. 또 있나 봅니다. 다섯 마리? 층에서 한 대씩 맞고 있습니다. 쟤는 아무것도 안 주잖아. 일단 얘랑 세팅을 하고 찌르기 뭉쳐있을 때까지 때려주고 벌리고 있을 때 눈을 찔러줘야 돼. 이번에는 한 대도 안 맞았겠죠. 확신이 없네요 지금. 종합 선물 세트네. 또 맞았어요. 두 대가 맞았습니다. 이럴 수가. 쫓아다니는 박쥐 먼저 잡았고요. 마리 더. 저기 들어가면 내가 못 때리는데. 이렇게 때릴 수가 있네요. 다행히도. 자, 그럼 아래층 기사가 안 나오는 게 아직 불안한데요. 행복의 펜던트였나? 그걸 좀 챙겨야 되는데. 죽었어? 이런 하나쯤은 챙기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. 요 녀석은 죽겠죠. 뒤에 있는 녀석이 앞에 녀석 때릴 동안 창으로 찔러서 또 한 대 맞았습니다. 지금 보니까 그 구슬 보상을 안 주는데, 쉼터인가 봐요. 중간에 여기 왼쪽은 나가는 것 같고. 하트 하나, 하트 두 개,
별거 없네요. 내려가도록 하죠. 하트는 다시 다 채웠네요. 아, 여기부터 귀찮은 애들이 나왔습니다. 일단 날개부터 떼줘야 돼서. 깃털 뺐고요. 가까이 있으면 어쩔 수 없죠. 맞아라, 두 대나 맞아버렸어요. 깃털 뺐고, 추추들인데 추추만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은데. 전기 추추도 나올 것 같고. 진짜 추추가 끝인가? 얘는 그냥 잡죠. 이럴 때는 그냥 추추 네 마리가 끝이네요. 여기는 어디 들어갔어? 막대기를 여기다 쓰면 뿌리 붙고. 다 잡은 것 같은데. 도대체 몇 층까지 있는 거야? 말이 더 있을 텐데. 꼬리 내놔. 싫은 녀석이 나왔습니다. 은근히 빨리 잡은 건가? 역시 약점을 알고 있는 건 좋네요. 눈 찌르기로 다 끝났어요. 밤송이가 나왔으면 더 오래 걸렸을 텐데. 너도 전리품 좀 뺏고 하면 좋은데. 들은 정신이 없어서 먼저 잡았습니다. 전리품 뺐다가 하트가 달면 제 손에.
해버리냐? 좀 항아리가 보이는 게 숨어 있을 것 같은데. 한 번에 다 깨주죠. 한 마리 더 추출해. 추출 리가 없는데. 너는 목걸이 내버려. 추추가 천장에 또 있나 봅니다. 찾으러 눈밖에 돌았는데 안 보이니까. 오, 깜짝이야. 아, 한 마리가 더 있었구나. 펜던트나 뺏을걸. 이것도 너무 길어지면은 좀. 잘라야 될 것 같아요. 목걸이를 주려고 앞에서 대기하고 계시네요. 아구. 벌써 도시는 곳이네요. 일단은 여기까지는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거는 이어서 다음 편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